근데 진짜로 노래가 안 늘어서 잘린 거 맞냐? 네 동창, 초등학교 동창이 내 팬이야. 비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실화야?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 맞습니다, 실화야? 맞습니다. 예, 네, 비트라는 친구가 제 초등학교 짝꿍이었는데 이제 제 발마사지 하던 친구였고, 발 옆으로 이렇게 슬쩍 이렇게 발 이렇게 주면 제 발마사지 하던 아, 친구더라고요. 발마사지 하던 친구야? 나랑 똑같은 마이크 쓰네? 왜요, 왜요? 코트 형님 오셨다고? 노래하는 코트님께 동창이 뭐야? 아이고, 우리 코트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어떤 일이시지? 한국 겨러 오자고요? 가시죠. 아, 가시죠. 예. 무슨 뭐 말이 필요합니까? 저기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마이크도 똑같은데 한번 붙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 있는 노래 하나씩 한번 보여주는 거 어떨까요? 시청자분들한테. 저부터 할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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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먼저 한번 불러주시고 그다음 저 부른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붙어봅시다. 진짜로. 어쨌든 이렇게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가자. 저는 그 서울의 달, 김건모의 서울의 달 한번 오. 야물딱지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오, 이 친구 서서 부르네. 한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어느 밤 바라보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답이 빠빠 오. 스파스 파라빠빼 답이 빠빠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 같은 노래로 하면은 이 친구 면이 안설것 같으니까 다른 곡을 할게요. 일어서서 했으니까 나도 일어나서 해야겠다. 예, 불러볼게요. 그대를 잊는다는 건 지금의 나로선 좀 힘들 것 같아. 상명해진 얼굴 그리워 그 목소리 가끔은 힘들던 잔소리마저 잘 지내라는 행복하라는 그날 이별의 위로마저도 없이 나를 떠난 그의 유마저 그대가 두고 떠난 이제는 잊어야 할 텐데 오히려 선명해진 그말 하나 더 먼저 해. 먼저 하는 게 낫겠어. 나 하고 나서 또 하고 나서 하기가 좀 그러니까 먼저 한번 또 보여주시고 마이크 넘길게요. 예, 발라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와, 진짜. 아니, 근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는데, 형님? 진짜로? 뭐래? 예, 그러면 저는 일단은 김길 중에 사랑했지만으로 한번 야물딱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잘했다. 네,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진짜 달라 보이네. 저도 제 레퍼토리 중에 그냥 하나 부르고 그러고 저기 할게요. 예, 예, 처음 느낀 그대로 할게요, 여러분들. 예. 남다른 길을 가는 내게 넌 아무 말 하지. 않았지 어제 널 보았을 때 눈 돌리던 날 잊어줘 차갑게 대하는 걸 알잖아 내가 참아내 그건 사랑의 처음 느낌 그대로 리액션 좋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단 말 대신 차갑게 대하는 걸 알잖아 혼자 있는 날 믿어줘 내가 참아 내게 할 수 없는 말 그건 처음 저기 형민아 나중에 그 저 컨텐츠 할 때 내가 꼭 연락할 테니까 조만간에 할 거야 나 인천 살니까 한번 그때 와가지고 한번 또 얼굴 보고 컨텐츠 한번 참여해줘 열심히 해요 그 BJ 형민이가 고마워 형민아 다음에 올게 안녕 꾸꾸까까 형형비인데 BJ 슈퍼딩딩 한번 가주면 안 돼? 슈퍼딩딩? 갈게 아. 김윤진님 딩하 추천 눌러주면 안 정막 짙은 도로 위에 노래하는 코트님 딩하 추천 눌러주면 노래하는 코트님 어서오세요 와 왔어 안녕하세요 아니 은비라고 해서 왔는데 웬 광대가 원래 은비는 광대 아닙니까? 아니 노래 바로 저분 세팅이 약간 널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이유. 야, 근데 왜 여기 오라고 한 거야 나한테? 어, 마이크는 되게 좋은 거 쓰고 계시는데 제가 뭐 평가하려고 온 건 아닌데 음질이 왜 그래요? 음질 진짜 이상한데? 예, 어디서 좀... 그리고 제가 이 방에 언제 팬가입이 돼 있었지? 예, 어, 술 드셨나요? 추우시고 일단은 예 그런 거 알겠고 술 드신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제 방송 왜 보고 계셨어요? 길마님이 오셔가지고 어저께 오셔가지고 코트님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말이야? 제가 저와 제 친구들 코빡이 입장으로서 아프리카 안 떠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다시 길마님이 오셔가지고 코트님 아프리카 안 떠난대요 이렇게 해서 와 진짜요 하고 있었는데 코트님이 갑자기 음방 그거 들고 계신다고 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길마가 뭘 그리고 님이랑 저를 이렇게 저기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코빡이라고 하시니까 예 너무 감사드리고 제 이름이 뭐고 제 생일이 언젠지 좀 맞춰주실 수 있겠죠? 코빡이면은 자 마이크 뿅 5초 셀게요. 5 죄송합니다. 3, 저는 그냥 코트님 2, 사랑하는 팬으로서 1, 네, 그 정도로 하고 땡. 예, 코빡이 인터뷰 잘 봤습니다. 저는 윤태훈이고요. 예, 10월 10일이에요 제 생일이. 예, 어디 가서 코빡이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 그래도 뭐 저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기 한 거예요. 예, 아무튼 뭐 잘 봤고요. 예, 다음에 언제 또 저 음질 세팅 잘 되면은 그때 제가 놀러 오도록 할게요. 보일러 예 그 꼭 고치시고요. 수고하세요. 꼬꼬까까. 귀남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그대 인 진짜 코트님이셔? 아니지?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형님. 그래 어 저 귀남아 어 안 되나요 부르고 있었네. 연습생이라고 네가? 왜지? 장난이고 어, 방송하고 있길래 반가워서 왔어. 저기 다른 게 아니라 노래 하나씩 주고받기 어때? 귀남아 먼저 부를래? 마이크 뿅? 어. 그러면 제가 빨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 그래 귀남아. 코트 F 비트. 바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래를 못해요 형들. 저 감정 형님 죄송한데요. 어. 감정 좀 잡겠습니다. 어 잡아라. 코트 F 비트. 노래 안 늘어서 딸렸습니다. 어 노래가 안 늘렸어 딸렸다고? 아 비트랑 진짜 안 하는 사이인가 보네. 코트 F 비트.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초동이야? 어 초등학교 나왔구나. 코트 F 비트. 죄송 저방 갈 줄 몰랐네요. 다른 사람 곁에 그대가 있다는 게. 어 근데 뭐 이 정도는 들어줄 만한데.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힘겨운 기대를 해봐도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오. 안 되나요? 그대 이별하면. 이제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안 돼요.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힘들 그대 모습 생각해보면 안 되나. 왜 하다 말어. 아니면 날 이거 사람이라고. 코트만 있어줄. 뭐?
도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아, 제가 긴장돼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형님. 도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도라이 새끼라고 들어버렸네. 아, 기나마 다른 게 아니라 그 바이브레이션 너 JYP 연습생이었어 진짜? 저 바이브레이션이 원래 JYP에서 가르치는 바이브레이션이에요. 준케이랑 지소울이랑 저 바이브레이션 쓴단 말이에요. 그 느낌 JYP 연습생이었다고 하니까 이거 아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예 맞지? 아니야? 나도 휘성 거 할게요. 휘성 그거 하자. 휘성의 with me. 오케이. 네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 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그런 내 맘까지 아프라는 건지 왜 가기 싫은 날 더 미는지 사람 찾아가란 말 아픈 네 맘도 다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아, 새벽에 뭔 일로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나 해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진짜로 노래가 안 늘어서 잘린 거 맞냐? 네 동창 초등학교 동창이 내 팬이야 비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실화야?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제외. 이거 해명해봐. 제 짝꿍... 마이크 넘길게. 뿅. 네. 그 비트라는 친구가 제 초등학교 짤... 짝꿍이었는데 이제 제 발마사지 하던 친구였고 옆으로 이렇게. 슬쩍 이렇게 발 이렇게 주면은 제 발 마사지 하던 친구. 아 발 마사지 하던 친구야? 아니 비트 발 마사지 했었어요? 그래 저 귀나마 그 방송 열심히 하길래 온 거고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면은 뭐 한번 보자고.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포트 형님 이거야. 학생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마워 귀나마 안녕. 저는 윤태훈이고요. 예, 10월 10일이에요 제 생일이. 예, 어디 가서 콧박이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 그래도 뭐 저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기 한 거예요. 예, 아무튼 뭐 잘 봤고요. 예, 다음에 언제 또 저 음질 세팅 잘 되면은 그때 제가 놀러 오도록 할게요.